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먼지 소식이 나왔어요. 마녀 여왕에 있는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니 이 변경 중큰 너프라고 생각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좋다고 생각하는 변경으로 시작해 봅시다. 마녀 여왕부터 걸작된 방어구를 다른 에너지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저렴해질 거예요. 전설 방어구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미광체 1만 개와 업그레이드 모듈 하나만 필요하고, 경이 방어구는 미광체 2만와 업그레이드 모듈 하나만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참 괜찮은 변경이에요. 방어구 세팅 만들기가 더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 변경은 아예 안 좋아요. 요즘 걸작된 무기가 다중 처치 시 보조를 생성하죠. 꾸역기 에너지 궁이라는 말이에요. 마녀 여왕부터는 걸작 무기가 이런 보조를 생성시키지 않아요. 대신 개조 부품이 있을 거예요. 헬멧에 설치해야 하는 개조 부품. 그리고 모든 무기에 효과가 없어요. 같은 에너지 타입의 무기에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물리와 에너지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궁화, 솔라, 아크까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헬멧에 이미 진짜 중요한 개조 부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궁극기 보조가 너무 중요해서 한없이 헬멧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변경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한번 알려주세요. 다음에 봐요.